네, 그냥 깔끔하게.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핑크빛을 제가 처음 봐요. 많은 분들이 지나갔는데 블랙, 화이트, 옐로우까지 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혼자 지금. 이거 너무 반칙 아닌가요? 오늘 우리 수고군이 또 노미네이션 됐잖아요. 너무나 큰 상에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받을 것 같아요. 오빠 준비해 온 거 아니에요? 스타소가 지금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뭘 다 보이는데. 우리 수고군은 어때요? 우리 수빈씨 또 상 받아야지. 1인 2역으로 얼마나 고생해요? 네,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역전에서 너무 더운 날 고생 많이 해가지고 추운 날, 아무튼 더운 날, 추운 날 많이 고생해서 수빈씨도 오늘 꼭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군주의 역적에 그리고 로보시아니아 또 함께하게 됐거든요. 두 분 다 MBC 기여아빠가 굉장합니다. 또 만약에 상 안 주시면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새해는 로보시아니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수빈 양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주세요. 아니, 두 분의 투샷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이제 김성령 선배님은 같은 아파트 한 통로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까. 아니, 그러면 오늘 호흡은 뭐 안 봐도 비디오겠는데요? 네, 저희는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어저께도 인사했는데 집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어머 세상에, 같은 집으로만 안 들어갔지. 어머,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정말. 자, 일단 오늘 우리 오상진 씨, 우리 김성령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조언 좀 해주시던가요 오늘? 네, 오늘 어제 좀 약간 연예대상에서 조금 시상할 때 만감이 교차해가지고 좀 밝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즐기는 그 마음으로 좀 기쁘고 좀 밝은 모습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울지 마시고요. 예. 우리 김성령 씨는 늘 동안 미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김성령 씨 하면 오늘 또 의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어머, 등이 또. 네. 아, 그러면은 밑에 보여주셔야죠. 이거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네, 살짝 우리 기자님들 위해서 살짝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아니 원반 던지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우리 성령 씨, 네. 아니 좀 이렇게 사복 패션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시잖아요. 20대 몸매 뭐 저리 가라는데 이 팁을 좀 주신다면. 늘 뭐 받는 질문이라 피곤하지만. 네,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구나. 그럼 오늘 드레스 컨셉, 의상 컨셉만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 반짝이? 반짝이. 시상식은 반짝이지. 자체 발광? 자체 발광. 내가 빛나는데 드레스가 반짝인들 무슨 소용이냐. 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2017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더욱더 좀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있는 그 KBS도 좀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흥분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이민 선배님 어떠세요? 인기 실감하시죠? 네. 예, 실감을 너무 하니까. 어때 오늘 또 유력한 또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되시고 유력한 수상자 아니겠습니까? 이민 선배님도. 네, 오늘 어떻게 좋은 곡 꾸셨습니까? 아니, 꿈은 안 꾸셨어요. 뭐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이런 그 시상식이 왔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뭐 마무리도 좋고 네 연초도 정말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받게 된다면 또 어떻게 뭐 오늘 회식 갑니까? 뭐 회식은 뭐 항상 저희가 뭐 마음으로 항상 해보고 네, 그냥 뭐 오늘 또 동고팀 해가지고 같이 김유 선배님이 그래도 그 자리를 하나 마무리하면서 같이 가서 빛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 이민 선배님. 네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블랙을 레드로 너무나 멋지시거든요. 이제 이번 연도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도 정말 좋고 뜻깊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남은 돈꽃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